2016년 10월 완공 예정인 제2롯데월드 타워동. 현재 82층 벽체 공사 중인 타워동에 대한 안전점검이 시행됐습니다. 시민자문단과 안전분야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점검단은 그간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지적되어온 사항들이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안전 항목을 7, 8개로 제안을 했었는데 우리 시민자문단에서 20여 가지를 더 추가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고층 부분의 공사의 안전과 품질, 아울러서 저층부를 임시 사용했을 때 어떠한 위험 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28가지의 보안 조치 사항을 저희들이 수시로 나와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자문단은 중장비들의 상태와 현황을 점검하고 유리를 사용한 빌딩 외벽 마감인 커튼홀의 공정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초고층 건물에서 물건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방호 데크가 적절하게 설치됐는지를 점검했습니다. 오늘은 그럼 82층을 왜 올라갔느냐? 이 건물은 2, 3일에 한 층씩 올라가게 됩니다. 유생물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공사의 안전과 품질의 결함이 없는지를 오늘 확인했던 것입니다. 아니야나 저층부를 준공을 했을 때 사고가 우리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시민들을 하여금 다치지 않도록 사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건데 대체적으로 공사하는 데 따라서는 거의 양호하게 돼 있는데 시민자문단은 공사장 난간 정비 등 미비한 보안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에 큰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안전점검으로 초고층 타워동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저층부 3개동 이용 고객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다소 해소되면서 계속 연기되고 있는 저층부 3개동 개장 시기에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TBS 양가희입니다.